사랑해. 처음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난 그래.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우린 아마 기억하지 않아도 늘 생각나는 사람들이 될 거야. 그때마다 난 네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웃고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잖아. 생각하면 웃고 있거나 울게 되거나.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사랑해. 처음부터 그랬었고 지금도 그래. 괜찮아. 사랑했잖아. 네가 그랬고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였고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 했잖아. 난 너를 보고 있을 때도 좋았지만 네가 보고 싶어질 때도 좋았어. 재미있고 아름다웠고 꼭 붙잡아두고 싶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네가 정말 소중했었어. 그래서 잘 간직하려고 해. 난 너를 보고 있을 때도 좋았지만 네가 보고 싶어질 때도 참 좋았으니까. 비까지 오다니. 안 그래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전화벨만 울려도 눈물이 날 것만 같은데. 두려워. 너를 예를 들어 남을 위로할 때가 올까봐.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하게 될까봐. 정말 보고 싶었어. 그래서 다 너로 보였어. 커피잔도 가로수도 하늘도 바람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사람들도 다 너처럼 보였어. 그래서 순간순간 마음이 뛰고 가슴이 울리고 그랬어. 가슴이 울릴 때마다 너를 진짜 만나서 보고 싶었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 눈물이란 애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굉장히 기쁜 날에는 주책 없이 나오면서 이것이 정말 아픔이로구나. 서글픈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날에는 눈물은 꽁꽁 숨어버리거든. 눈물은 나쁜 나라일까? 좋은 나라일까? 아니면 눈치가 없는 걸까? 눈물을 흘리는 게 확 유행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슬퍼도 아무 데서나 펑펑 울어버렸으면 좋겠어. 나도 좀 가슴이
같이 울게.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네가 난 줄 알았다. 그래서 너를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마음대로 웃고 울고 취하고 아프게 하면서 그래도 너는 나처럼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을 줄 알았다. 너무 사랑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내가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욕먹고 살 사람 아닙니다. 나야 속상하니까 하도 속이 상해 이제 욕밖에 안 나와 이러는 거지.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이 나올 만큼 나를 아껴줬던 사람입니다. 우리 서로 인연이 아니라서 이렇게 된 거지. 눈 씻고 찾아봐도 내게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나를 봐줬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눈빛이 따스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이 사람은 이해해주겠구나 생각 들게 해주던 자기 몸 아픈 것보다 내 몸 더 챙겼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었던 한 사람입니다. 아파도 내가 아프고 찢어져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 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기로 고생할 때 내 기침소리에 그 사람 하도 가슴 아파해 기침 한번 마음껏 못하게 해주던 사람입니다. 예쁜 옷 한벌 입혀주고 싶어서 쥐뿔도 없이 지켜왔던 자존심까지 버릴 수 있게 해주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가슴 사귀며 살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 텐데 내가 지금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을 텐데 언젠가 그 사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야 한다고 멀리 있어야 아름답다고 웃고 좀 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왜 웃을 수가 없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과 하도 웃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몇 년치 웃음을 그때 다 웃어버려 지금 미소가 안 만들어진다는 걸 이
인연이 아닐 뿐이지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나를 생각해줬던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눈물 안 보여주려고 고개 숙이며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탁자에 그렇게 많은 눈물 떨구면서도 고개 한번 안 들고 억지로라도 또박또박 얘기해주던 사람입니다. 울먹이며 얘기해서 무슨 얘긴지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 사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해주던 사람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상황. 말할 수 없지만 그러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연이라고 합디다. 이승의 인연이 아닌 사람들을 이연이라고들 합디다. 그걸 어쩌겠습니까? 이승의 인연이 아니라는데 연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인연이었던 것을 그런 사랑 나중에 다시 한번 만나기를 바랄 수밖에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연이 아니라서 그렇지 인연이 아니라서 그렇지 내게 그렇게 잘해주었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아무리 죽이니 살리니 해도 내게는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